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보람 태극도랭입니다. 선생님, 네.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유언은 이제 네.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좀 마지막 말씀이라 많은 분들이 조금 아, 이건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유언 중에서도 뭐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라, 아니면 나는 뭐 물에다 뿌려줘라, 뭐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유언들이 많으신데, 그분들의 유언은 좀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?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병으로 때가 돼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점점 돌아가시면서 자기도 이제 죽음에 임박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말을 남기고서 이제 가는 건데, 돌아가시기 전에는 심신이 미약하거든요. 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면은 정신도 혼미해서 정신이 들락날락거리거든요. 저승사자도 보이고, 뭐, 귀신도 보이고, 영적인 존재도 보이고, 옛날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도 막 보이기도 하고,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다고 하거든요.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다 들어주겠습니까? 참고는 해줄 수 있지만, 모두 다 그거를 들어줄 수 없죠. 말은 들어줄 수 있지만, 행동으로 옮겨서 그거를 이행하기는 쉬운 건 아니죠. 다 이행은 할수 없죠. 들어줄 수 있는 거, 또 사리에 맞는 거, 이치에 맞는 그런 부분만 들어줘야죠. 이행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. 그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있어. 합장묘. 합장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욕심을 내갖고 나꼭 거기다 같이 묻어줘, 합장해줘 하면은 와, 가능하면 들어주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합장해달라고 하면. 예를 들어서 뭐 제처, 옛날 말로 첩이죠. 첩으로 두 번째 부인이 살다가 저기 그 본처 있는 거기 묘 있는 곳에다 같이 묻어달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냐고요. 그건 또 도리에 뭐가 안 맞지.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욕심을 내면서 한 말이니까 이행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는 이행을 해줄 수 있는 말과 아닌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이행을 해주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망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소리로 듣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다 들어줘야죠. 어떤 얘기를 하든 아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다 들어는 줘야지. 그렇게 해서 이행을 하는 거는 할수 있는 부분만 해주는 게 맞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제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뭐 제사 지내지 마라, 네, 아니면 뭐 그런 이런 거. 거는 조금 안 들어주는 게더 좋은 그렇죠. 예, 유언이다.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지만 지내줘야죠. 그쵸. 예, 그게 맞는 거죠. 예, 돌아가시 전에 나는 제사 지내지 마라고는 했지만 진짜 안 지내면 배가 고파봐. 왜냐면 망자도 세번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. 흡양한다고 하듯이. 인간은 육신이 있으니까 삼시세끼 아니면 두끼한 끼만 계속 먹어도 살 수는 있지만 망자들은 몸이 없으니까 뭐 매일매일 안 먹어도 돼요. 그냥 그 정성과 마음과 그런 거를 받기 때문에 흡양을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. 그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, 세 번, 많게는 세 번, 명절 제사 또는 기제사 그 정도만 받으셔도 배가 안 고프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것도 못 받으시면 가끔 이 영매 체질인 사람들 꿈에 나타나요. 배가 고프다고. 제사 안 지내주면 배가 고파갖고 막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. 죽고 나면 배가 고픈 거야. 그러면 지내주면은, 아, 다행이다. 내가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를 지내니까 이렇게 배가 안 고프겠죠. 그러니까 그분들은 망자도, 역시 좋아하시겠지. 그러니까, 들어줄 거가 있고 안 들어줄 거가 있고 하니까,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유언, 무조건 들어줘야 돼야에 대한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